안녕하셔. 나는 황금돼지 금동이셔. 지금부터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를 보여주겠쇼. 자, 그럼 전설의 비와 지금 시작하겠쇼. 어느 고을에 착하고 성실하지만 기저지게 가만한 을돌이와 딸 병숙이가 살고 있었쇼. 제발 쌀 한 마리만 더 꺼주십시오. 집에 쌀이 뚝 떨어졌습니다요. 네 어르신, 제발 저희 집에 쌀 좀 빌려주셔요. 쌀 꺼진 게 얼마인데 어디... 아이고야. 아이고 시구려. 아이고 시구려. 오. 아버지 저도요. 그만 쳐먹고 밀린 빚이 나갚어. 못 갚겠으면 네 장기를 내 눈토지. 아니면 네 아리따운 딸을 나에게 처음으로 보내라 이제. 을돌이는 빚을 갚지 못해 딸을 접으로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됐쇼. 네가 아무래도 가야겠다. 안 돼요 아버지. 엄마도 첩으로 보내놓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. 그러던 어느 날 그 거울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쇼. 아이고 이게 뭔 일이나요? 또 죽었대. 그니까 언제요? 아무래도 다가앉은 것 같아요. 귀신 짓인가? 나는 오늘부로 이 거울에 새로 부임하게 된 사또다. 자고로 세금을 잘 거쳐야 나라가 잘 사는 법. 다들 세금 징수에 힘쓰도록 해라. 예 사또? 그럼 공시집 가로 올릴까쇼? 오! 그 좋은 생각이로구나. 부정부패로 어지럽던 형국에 고을 지주들은 높은 고리대금을 받아 사또에게 뇌물로 바치고 있었쇼. 너희 놈의 신경! 너 돈 언제 가버린다! 연포문 쌀 한 마리! 밭은 쌀 정말! 어떻게 할 거야? 사또는 이게 되는 겁니까? 딸을 접으로 보낼 위기에 처한 을돌이. 상황이 막막해지자 을돌이는 나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. 에이! 아버지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요? 내 돈 안 갖고 뒤질라고?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.